얇은 튀김 옷에 두툼한 고기, 겉바 속촉, 육즙 가득한 일본식 돈가스를 파는 이곳은 2년 전 윤주 씨가 고심 끝에 개업한 식당입니다. 반려 동물 이름이 총알이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아이 이름으로 하려고 이게 좋겠다 해서 결정을 하게 된 거였는데. 세상을 떠난 반려동물을 기억하려 초월 식당으로 가게 이름을 정했다는 윤주 씨. 그런데 얼마 전 뜻밖의 경고장이 날아들었답니다. 초월이라는 그 글자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4월 초에 경고장 받았고요. 300만 원을 주거나 아니면 500만 원을 주고 그 이름을 그냥 계속 쓰던가 선택을 하라는 식이었어요. 알고 보니 초월은 3년 전 누군가 특허청에 등록을 하고 독점 중인 상표였던 겁니다. 윤주 씨는 결국 250만 원을 지급하고 가게 이름을 바꿨다는데요. 이름 바꾸고 나서 한동안 손님이 엄청 줄었었어요. 이게 검색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런데 당혹스러운 일을 겪은 사람들은 더 있었습니다. 여길 둘러봐도 저길 둘러봐도 초월이라는 간판이 눈에 띄는 이곳은 자연과 달이 어우러지는 마을,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인데요. 제가 여기서 10년 넘게 살았는데 초월읍에서 제가 초월 간판을 달고 왔는데 이게 문제가 됐냐? 어떻게 지역명을 가지고 아예 그냥 언어를 말살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였어.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동네 곳곳에선 전에 없던 광경까지 생겼답니다. 저 간판 위에다가 뭐 해놨네. 초월이라는 글자를 가려놨네. 임시 방편으로 간판 글자를 가린 곳이 있는가 하면 알고도 쓰면 형사 처벌도 낼 수 있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저렇게 가리는 거예요. 영업팀이라고 한 25년 장사를 했어도 상상도 못했지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하지만 그 누구보다 이 상황이 어이없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월 그 문제의 단어가 없네요. 우리는 그냥 상호와 간판 그 어디에도 초월이라는 단어가 없건만 경고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 손님들은 그냥 찾기 쉬우라고 초월. 같은 이름의 가게가 많아 그저 포털 사이트에 지명을 표기했을 뿐인데 어김없이 문제를 삼았다는 상표권자 공 씨. 공 씨의 경고장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아직 안 왔어요. 근데 누가 봐도 저희가 제일 먼저 날라왔어야 될 것 같은데. 중소상인데 저희는 없었어요. 대박스 식당 같은 데 위주로 하지 않았나 싶네요. 같은 초월이라도 문제가 되는 건 오직 음식점뿐이었는데요. 근데 그 사람은 X에서 판다는데 여기에서 무슨 피해를 입는다고 이걸 못 쓰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상표권자가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의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허가 낸 게 2021년도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이 나보다 2년 나중에 낸 건데 이게 왜 나한테 해당이 되느냐고 따지려고 그랬었어요. 십몇 년 간판을 쓰고 있는 분들도 이걸 받아가지고 지금 너무 황당한데. 공 씨가 상표를 등록하기 전부터 초월이라는 상호를 써온 사람들에게 이제와 경고장을 보낸 게 의아하다는 건데요. 공 씨의 입장을 들어봐야겠습니다. 상표를 사용했다가 지금은 사실 쓰고 있지는 않고요. 애초에 왜 이렇게 자꾸 일들을 키우시는지 모르겠네. 저희는 거기 뭐 할 생각도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도움 받아서 뭐해요. 내용 증명을 보낸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데요. 제가 상대했던 건 사실 초월업 사람들이 아니고 이걸로 지금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표는 다 저한테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프랜차이즈 하지 말라고 해서 쟤들한테 제가 이제 경고장으로 날린 건데 직원이 리스트를 뽑으라고 하면 여기 빼고 저기 빼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 날라간 거예요. 견제하려 했던 몇몇 업체가 따로 있답니다. 공 씨와 해당 프랜차이즈 업체 사이엔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저희는 가공된 완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저희 나름대로 브랜드 상표를 가지고 있고 특허도 저희가 먼저 냈어요. 전화가 왔었죠. 근데 무시했죠. 그러니까 애초에 걔네랑 관련이 없다니까요, 상표권이. 외식업이 아니니까. 별다른 일이 없었답니다. 심지어 자신들은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지도 않다는데요. 그런데 프랜차이즈 견제하려고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하던데. 말을 바꾸네. 저한테는 초월읍에 대한 것도 언급을 했는데요. 뭐. 음식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내가 거기까지 다 그럴 거다 이러는데 지금 막 뉴스 나오니까 뭐 말 바꾸는 거 봐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내용 증명을 받은 자영업자들 역시 공 씨의 목적이 의심스럽답니다. 제가 사무만 변경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합의금이 적혀있다. 돈 때문에 한 거지. 거기다가 써놨잖아. 300만 원. 30분 되면 얼마야? 돈이 얼마야? 9천만 원이야? 9천만 원. 처음부터 그의 목적이 돈이었을 거라는데요. 저희가 당장이라도 간판을 내릴게요. 그냥 300만 원 그냥 이거 계속 이대로 쓰시는 걸로. 제가 지금 부담이 너무 돼서. 절반 정도 가능하세요? 저 솔직히 돈 없어요. 단돈 100만 원도 없어요. 합의금을 깎아줄 테니 간판을 계속 쓰라고 했다는 겁니다. 깎여가지고 50만 원을 내라는 거야. 진짜 웃기잖아요. 이거 갖고 돈 장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무성한 소문에 대한 공 씨 측의 입장은 뭘까? 지금 사실 내용이 그런 말도 거의 없는 게 아닌데 사실. 받아가지고 얼마 된다고 그걸 시험 봤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상표권을 정리하려면 마음에서 시작된 거고. 그냥 무시하기는 상표권자로서는 나중에 만약에 아니면 초월에서 굉장히 큰 브랜드가 큰 차이 생기면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게 정리하자는 거예요. 적법한 권리 행사일 뿐 악의적으로 경고장을 보낸 게 아니란 겁니다. 하지만 공 씨 측의 설명에도 자영업자들은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한 가지 있다는데요. 변사분도 너무 황당하시면서 그런가? 아, 이번엔 초월이에요 그러시는 거예요? 저는 왜요? 그랬더니 최근엔 오봉이 문제였대요. 최근 비슷한 일을 겪은 지역이 한두 곳이 아니란 겁니다. 이곳은 경상남도 오봉산 능선 아래 위치한 전망 좋은 카페. 혹시 저게 그럼? 네, 바로 뒤가 오봉산입니다. 제일 유명한 산이죠. 산봉우리가 다섯 개라서 오봉산이고. 때문에 이 지역엔 명산 이름을 딴 가게가 참 많았는데요. 10월 24일에 그렇더라고요. 그때쯤에 다 받았어. 바로 오봉산 받았어요. 오봉산 집도 있고. 오봉산 같은 경우는 40년이 됐죠. 이번엔 전국에만 46곳이 있다는 산 이름 오봉이 문제였던 건데요. 오봉은요, 전국에 깔려 있는 그 지방 사람들은 산 이름을 알고 있고, 근데 무슨 오봉이란 두 글자가 자기들 것이다. 이걸 독점하겠다? 모르겠습니다. 오봉산 밑에 오봉이 하게 안 된다면 명동에 있는 명동 칼국수도 안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참 궁금합니다. 명동 칼국수. 춘천 닭갈비와 같은 상호들은 왜 상표권 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상표법에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현저한이 뭐냐? 이게 문제죠. 시, 군, 구까지는 현저한 걸로 본다. 거기보다 낮은 단위의 경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거에 관해서 사실 상표 심사 기준에서 뭐뭐뭐를 판단을 하라고 정확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들어도 현저히 알법한 이름은 상표권 침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현저한 초월은 인구수가 적지 않거든요. 기준이 뭐냐, 뭐 몇 명 이상 알면 유명한 거고 몇 명 이상 모르면은 안 유명한 동네냐, 그것 또한 기준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듣는 쪽도 다 황당한 거예요, 저는. 손님들도 다 얘기해요. 이거 초월로 인지가 되는 건데. 그럼 자기가 왜 남의 동네 이름을 왜 써먹어 가서. 상표 등록을 왜 하냐고. 현저하다는 기준은 어째 모호하기만 한데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표권 논란에 대한 특허청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모든 지명은 다 상표 등록을 안 해준다 하면 너무나 많은 제약이고, 상표법에서 상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먼저 사용한 사람들에 대한 선사용권이라는 걸 인정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다만 아무리 자유상호라는 인격권이 있다 할지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상표가 있었는지가 확인이 먼저 돼야 되겠죠. 자연과 달이 어우러진 내 고장에서 초월의 이름으로 가게를 꾸려왔던 자영업자들. 이들은 여전히 너무 불안하기만 한데요. 저희 쪽에서는 일단 이 초월이라는 상표 등록을 취소하는 심판을 넣어놨어요. 또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절대 안 집니다. 질 수도 없고 지면 안 되고요. 저희가 지면은 앞으로 계속 생길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리고 취재가 이어지던 지난 14일 우린 공 씨의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제 이쪽 변호사님이랑도 뭐 충분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초월의 업체들에 대해서 경고장 전부 다 철회하는 걸로 합의했고요. 그 초월이랑 더 이상 뭐 저희랑 분쟁 없을 겁니다. 두 달 가까이 가슴 졸였던 초월읍 사람들의 불안이 마침내 끝난 건데요. 이제야 평범한 일상을 되찾게 된 이들에게 가게 이름은 어떤 의미일까? 그냥 여기 지명이고 그냥 사는 곳이고 지역 이름인 거죠, 그냥. 여기서 꼭 장사를 하고 싶었고 애정이 많은 곳이라. 손님들이 와서 이모님 뭐 이게 너무 맛있어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주고 싶고 너무너무 그게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상호는 곧 가게의 얼굴과도 같습니다. 긴 세월 한자리를 지킨 간판은 그 동네의 상징이 되기도 하는데요. 낡고 빛바랜 간판이 알려주는 건 그저 위치와 품목과 같은 정보만은 아닐 겁니다. 그 속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는 사장님의 자부심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상표법에서 규정하는 예외조항에 본인이 속하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시고 센터에 변리사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조언을 얻어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